야해. 아 배고파 죽겠어. 뭐 먹을래? 레전드 없나 봐요. 그거 먹을까? 어? 한남 북어국? 아 배고파. 맛있는 거 먹나? 레전드. 찜닭. 니 어제 새벽에 찜닭 먹었잖아. 김치에서 여러 가지 시켜서 먹을까? 어 개굿. 뭐? 갈비탕, 돈가스, 제육덮밥, 참치김밥, 라볶이. 김밥은 무슨 김밥 먹을래? 참치김밥이지 김밥은. 쫄면 더 맛있는데. 그냥 다 넣어봐 하고 좀 뭘 그냥 김밥 왜 먹는 거야? 참치김밥을 먹어야지. 아니 그냥 김밥 좋아해. 지금 다 카트에 담은 게 제육덮밥, 참치김치찌개, 라볶이, 돈가스, 그냥 김밥, 참치김밥, 쫄면. 그냥 김밥 빼자. 참치김밥을 빼자. 아 그냥 김밥 빼. 우리 또 빼먹은 거 없나? 김밥총에 또 빼먹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육덮밥, 참치김치찌개, 라볶이, 돈가스, 참치김밥, 쫄면. 제육을 빼자 아쉽지만. 제육 뺐어? 제육 겸했잖아 알지? 근데 김밥총구 아 어떡해. 아 나 수제비 지금 개 땡긴다. 아. 그래 제육덮밥 먹을래. 어 좋지. 참치김밥. 어? 우리 어디 그 우리 어디 어디 뭐 산이나 사가 산 그런 데 살자. 사냥이나 하면서.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살아? 나는 그냥 저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애들 풀어놓고 멧돼지 잡고. 애들 그 벌레 물리거나 하면 어떡해. 사냥개로 키워야지. 야 강아지들이랑 그러지. 우리 애들은 안 돼. 거기 이제 막 집 짓고 바다에 있는데 집 짓고 막 그렇게 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이제 그냥 나가갖고 이제 애들 막 소주 한잔 먹고 가는 거지. 이 짧은 인생 평생 일만 하고 죽어야 되는 게 참 슬프다. 다 그렇다.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원시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제 가연이 이때 만나기 시작했을 때쯤인가? 근데 이때 괴롭게 생겼다 아니? 어 맞네. 니 근데 지금 왜 이래? 참. 이때로 제발 돌아와. 조용히 해. 부탁 좀 하자. 이때 잘생겼었는데. 이거 니잖아. 근데 아니야. 어? 코 이래 못생겼어. 아, 근데 존나 젊다. 존나 뜬다 이거. 다른 사람 뜬다 맞지? 불쌍해 귀여워. 불쌍해. 과연 니 존나 말랐다. 이때 43kg 시절. 어? 왜 이래 말랐어? 이때 원형 탈모 있을 때였을걸?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어. 미안해. 안녕, 나 비치킨이에요. 나 비치킨가요? 오늘의 먹방은요, 여러분들. 그 뭐지? 제가 지금 오늘 완전히 쌈꽁꽁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늘 뭐를 먹을까 하면서 가인이랑 고민하다가 오늘 김밥천국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 먹자 해가지고 오늘 김밥천국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먹을 메뉴는 참치김치찌개, 쫄면, 돈가스, 스페셜 떡볶이, 그리고 참치김밥, 그리고 일반 김밥, 냉김밥 요거는 서비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김밥천국은 그거 가서 먹어야 되는데 맞지? 진짜 가가지고 새벽에 맞지 배고플 때. 아 쫄면, 쫄면 좀 비빌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쫄면이 한 번씩 먹으면 입만 확 돋구면서 찍이지. 아 정가요 응? 네 학창시절에 김밥천국 자주 갔어? 응. 네 가면 그 뭐 먹었는데 거의? 내 친구 어머니가 김밥천국에서 일하셨거든? 응. 그래서 많이 먹어갔어. 아 나는 내 친구가 그 뭐지? 영세민인데 국가에서 돈을 줘 밥을 먹으라고. 그 끌려가서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 친구가 많이 사줘가지고 나 김밥천국 개매니아였어. 내가 얻어먹는 거 가는데 아니 뭐 돈 주고 사 먹을 때도 그 친구도 사주고. 와 쫄면 죽을 쫄면 뒤지겠다. 그럼 뭐부터 먹지? 돈가스부터 시작하자. 네. 알지? 김밥에 김치 싸골래 먹으면 레알 손맛 탱글인 거. 아, 쫄면에 참치김밥 먹어야 맛있어. 입 작으니까 따로따로. 참치김밥 먹어도 이거 좋아하는데 최애 메뉴 아니야? 맞아. 잘 왔어. 어떻게 니를 오랜만에 쓰는 거 알지? 김밥천국에 참치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맛집이에요.
김치찌개 먹어볼까? 응. 이쪽으로 줄까? 나 쫄면 어차피 나 쫄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쫄면 왜 안 좋아하는데 니? 쫄면 맛없어. 무슨 과일이 살쪘다는 말 존나 많네. 근데 1도 찐지 모르겠는데. 이제 살쪘어? 뭐 그랬어. 술을 많이 먹어서 가는데. 근데 무서워서 요새 몸무게 안 재? 쟤는 몸무게 차이는 없어. 그렇지. 아 근데 진짜 한 번은 공부 좀 코피터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박. 나이 서른인데 뭐지 뭐 하노? 공부할 게 어딨노? 배우면 끝이 없어. 이게 그렇다. 한식일식 양키사였죠. 쟤 이제 김상무님이야? 왜 그런 거 따라해 나한테? 그런 쓸모가 있잖아 나. 니도 없다 그럼 내한테 맛있는 거 해주기 위해서. 아니 아니 그거 따라 마사지 자격증 내 좀 해줘 돈 줄게. 이 몸하려면 38 받아야 된다. 아 배불러. 배부르지. 아 배불러 못 먹겠다 이젠. 먹방 예.